1년 동안 살아오신다고 쇠가 빠지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매년 연말되면 꼭 누가 찾아옵니까? 연말되면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크리스마스가 찾아와. 근데 참 이건 기쁘다. 굳이 오셨는데, 연말되면 결산하면 기뻐, 안 기뻐? 늙어서 몸도 아파. 1년 동안 벌어놓은 것보다 까먹은 게더 많아. 가만히 1년을 보면 진짜 기뻐야 할 성탄절이 때에 따라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저는 늦게 믿었습니다. 27살 때.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청년 때 기억을 하면 옛날 전파사, 아시지? 금성 전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지나가다가 이때만 되면 캐롤송이 나오면 다리가 떨려, 안 떨려? 가만히 있어도 지가 다리가 막 돌아가! 근데 그 당시에 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신났어. 기뻤어. 언제가? 11달이 기쁜 게 아니라 성탄절 계절 때는 뭔지 모르게 기뻐서 친구들하고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그때 통금이 있었잖아, 옛날에. 피해가면서 경찰 잡혀가서 경찰서 성탄절, 그때는 되게 저희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거 한잔하시다가 다 야밤에 경찰서 가서 경범으로 잡혀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경찰서 잡혀서도 깔깔 웃어.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아니, 맛이 안 가고서 그때 경찰서 깔깔 웃게. 그런데 왜냐면 그때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뭔지 모르게 성탄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신학을, 제가 28살 신학 공부하고 예수를 믿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성탄절이, 아유, 성탄절이 또한게또 없네. 또한게 없어. 아니, 한게왜 없겠어요? 많죠. 이랬던 믿음의 사람이 1년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생각한 게 뭐냐? 참, 우리 김 목사님과 만나서, 목사님 예배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올도 1년을 다녔잖아. 신호등 몇 개? 아니, 이게 이랬더니 수많은 신호등과 그 경찰까지 숨어 있어요. 그 피해서 오려면 골치 아파. 응? 그거를 다 피해가지고, 그래도 딱지 한번 안 띄고. 뭐한번안 띄어? 딱지. 놓고 보니까 1년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이 말이냐면,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이름 석자 장두만이가 무엇이 간대?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내가 뭔데? 놓고 보면 인간 장두만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닐 때 고개 흔드는 사람 조심하셔. 네. 뭐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얘기는. 잘 생각을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어. 네? 뭐 지는 뭐 아무것도인가? 그러면. 네? 네? 근데 놓고 보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당신이나 옆나 쳐다보 옆 사람 당신이나 나나 쌤쌤이요. 놓고 놔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늘 착각이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착각도? 근데 제가 이 좋은 시간에 갑자기, 제가 청년 27살 때에 우리 사촌 저동생이 사모가 돼서 신림동에서 애향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때 막 예수 믿고 시작하려고 막 그러는데, 오빠 중고등부에 좀 와서 좀 맡아줘. 야, 지금 오빠도 이제 예수 간 믿어서 이제 열두 제자 이름도 간신히 외우는데 뭘 해주냐? 근데 오빠는 볼땐늘 은혜가 있어.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그 신림도 그때만 해도 아주 동네가 좀 험했어. 거기 애들이 막그 담배 피우고.
열한 몇 명 되는 놈이 가서 제가 그 교회 나올 때 서른 다섯 명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 건달같이 막 다 이런 애들 다 불러다가. 근데 거기에 이름을 대면 그 이제 그 아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벌써 뭐 몇십 년 얘기니까 아니 아무리 못해도 50 가까이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고등학교 여자아이인데 백아무개라고 아이가 있었는데 기집애가 찬양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 순복음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녁 때마다 행사마다 같이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 받아서 기집애가 놀이를 하는 거야. 난 진짜 그래 잘 부르는 고등학교 애가. 그래서 야 아무개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참 귀하게 쓰겠다. 귀하게 쓰겠다.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되면서 대학교 들을 무정에 저랑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찬양을 많이 하고 큰 교회 가서 많이 특송을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그 아이를 뭐 드렸어? 뭐? 그 아이를 눈독 들여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이랑 너 생활비 다 줄 테니까 큰 교회에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나가는 애양교회라는 신림동에 있는 교회는 한 30명도 안 됐어? 조그만 교회야. 그러니까 애가 고민하는 거야. 선생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 나는 진짜 신앙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이렇게 말했어. 걔한테 야 네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네가 거기 가는 게 맞다.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네가 출세할 게는 거기 맞는데 글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 자발적으로 가기보다도 때가 되어서 아무리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네가 마음에 들면 너를 콕 집어서 때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 이게 제 믿음 없던 청년 때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큰 교회로 갔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 아이가 하나가 희망이었어. 그 고만 또래에게 아무개가 노래 잘 부르니까 애들이 좋았는데 걔가 빠짐으로 말 교회가 그 고등부 애들이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자,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요. 그 당시도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야. 근데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냐는 거지.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여자가 아니요. 갈릴리의 나사시라고 하는 자그마한 어촌에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에 그냥 아가씨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마리아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뭐요? 안 이뻤을 것 같아? 이뻤을 것 같아. 그건 같은 거지. 이렇게 말해야 돼. 못 봐서 몰라요. 그게 정답이야. 근데 너나 나나 못 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관념상으로 아 마리아 이뻤을 거다 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그 사람의 나중에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반은 여자인데 지구상에 여기도 여자 저기도 여자인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을까?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만 축복받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잘 될 때는 잘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 이 사람아, 당신 모르는 잘 될 만한 그 사람의 이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살려고 버든데 안 돼. 안 될 이유도 분명히 있어. 있어.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 집에 보내요. 누가 보냈다고? 지금 마리아가 주여 천사 좀 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주여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이것도 아니야. 성경 속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시켜서 너 마리아한테 가봐. 마리아한테 가봐.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낼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만약에 천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냈다고 한다면 기쁜 소식과 기쁜 삶과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지. 근데 마음이 늘 무거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 뭔가 찝찝해. 하면서도 이렇게 믿는 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걸어가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우리와 다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여자고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나사시라는 동네에 사는 어촌의 자그마한 마을에 이름도 없는 변방에 사는 한 아가씨야. 근데 그 아가씨에게 천사를 보낸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복 받을 때는 이유가 있고요. 은혜 받을 때 이유가 있고요. 잘 될 때는 이유가 있고요. 건강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 날 때 은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 고쳤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마리아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28절에 시작. 28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대 은혜를 뭐요? 뭐요? 잠깐만. 받을 자요? 받은 자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보자 지구상에 반은 여자지만 그 반은 여자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였다는 거야? 마리아였다는 거야. 아이고 장목사님 그 동네에서 교회 이쁘게 졌네요. 이쁘게 질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어.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장목사님 한 거 돈 좀 들고 왔어요? 내가 돈 들고 왔으면 교회 짓겠어? 집 사지? 솔직한 얘기로? 응? 봐요. 은혜가 여기 보면 있을 것이 아니야. 이미 은혜를 뭐 한다? 받은 자야. 이거는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야. 너 과거도 은혜를 쫓았지만 지금도 은혜가 있고 앞으로는 너는 은혜가 있을 여자야. 앞으로도 은혜가 있을 여자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끼리 묶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게 심해 안 심해? 파도 타기 심해. 응?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있다가 노엘루야. 아 물론 아닐 수 있지. 우리 김 목사님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과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꺾어져 안 꺾어져? 저만 해도 꺾어져요. 저만 해도 꺾어져요. 아침 예배 우리 아침 예배 드리고 막 왔지만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양주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얼마 준 줄 아세요? 7만 불. 7만 불. 그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내가 할 때 가만 계셔 들어 잘 잠깐 앞서 나오지 말고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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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만 계시라니까 권사님. 아, 그, 아니 오래가 아니라니까 요 며칠 사이 그 잠깐 내 얘기 들어봐 잠깐만 딴 줄 얘기하지 말고 10월 3일 날 우리 교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1년에 3만 5천 불가량에서 2년치 2022년 23년도 택스를 내라고 택스를 거기서 11월 며칠? 11월 1일까지 안 내면 택스 세일로 교회를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7만 불이
10월 3일 날 한 달 안 되는데 7만 불을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갑자기 우리 한번 이거 무슨 일, 이거 뭔 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야? 어?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날벼락이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뭐는 생벼락이라고 말하진 않아. 날벼락이라고 그래 그걸. 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동사무소 이제 뛰어들어갔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타운에서 우리 교회를 작정하고 말도 붙이지 말고 그 돈 안 내면 당신들하고 이야기도 안 해. 우리 사모랑 갔다가 다 거절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재판이 14일, 12월 14일 날 재판, 지난주 목요일 날이 재판 날이야. 연기연기도 12월 14일 날 재판 받고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12월 19일 날 7만 불을 내야 돼. 그 다음에 돈 안 내면 가서 이야기할 권한도 안 줘. 돈을 내고 와서 이야기할 권한 받고 해결 받으면 그 돈 나중에 찾아가라는 거야. 이 어려운 시국에 7만 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은행에는 있어요. 우리 소중해가 없어졌지. 은행에는 있고 어떤 돈 많은 장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서 양지교회 아름다워요. 권사님 집사 너무 은혜스럽고 봉사 많이 해요. 다 좋아. 근데 그 좋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한 가지 본 것은 근데 이들은 입술로는 다 좋다고 말하는데 우리 성도가 빠진 게 뭐가 빠졌을까? 이빨이 빠졌을까? 감사가 줄어드는 거야. 감사가. 아 왜 그래? 잘 좀 하지.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은혜 있는 모습이 은혜 없는 모습이요. 은혜 없는 모습. 말로는 은혜지만 사건 속에서는 서로가 보니까 연말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난 게 없어. 어려우면 졌어. 사람이 마음들이 전부 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인가 수요일 저녁 때인가 금요일 저녁 때인가 성경을 보다가 시편 50편을 찾았어요. 환난 날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 앞전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야, 네가 소를 드리고 온갖 재물 다 드린 거 내가 알아 몰라. 알아. 네가 교회다가 5만 불 헌금한 것도 알고 교회 때 집 바친 걸 거 내가 다 알아. 그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환난을 만났어. 왜 환난 만났는지 알아? 감사가 없어서 환난 만났다는 거야. 헌금을 안 바쳐서 환난 만난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들어서 환난 만난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환난 만난. 근데 그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전부 다 성도들 만나보세요. 시대가 이러니까 목사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받자고 말을 하지만 은혜 받을 장소에 오냐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물어보세요. 은혜 받자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은혜 받을 장소는 가기를 꺼려. 무슨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 기쁨으로 살겠냐 말이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의 반의 여잔데 그 가운데 가장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에 천사를 보낸 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캠 믿음의 성도도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천사를 저와 여러분의 일생 삶에 하나님이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천사가 이 말지어다. 재물의 복이니 다. 근데 은혜 받으면 여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는. 잠깐만. 은혜 받으면 뭐가 찾아와? 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안절부절한 것은 은혜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응? 은혜가 따라오는 선물은 평안인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만난 사람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벽을 통과하여 들어와.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여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목사님, 아, 주님 나 돈 없어요. 나 아빠 죽겠어요. 주님이 아픈 거 알고 돈 없는 거 알고 자식에게 속 썩이는 거 알고 예, 다 지금 있는 거 주님이 다 알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지어다라고.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을 만한 질병 가운데 왠지 모르게 평안한 거야. 그걸 우리 은혜라고 말해. 근데 은혜가 따라주는 선물은 평안이야.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얼마나 그 걱정스러운 일이야. 그 다음에 도로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을 찌어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캠 믿음의 식구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벽을 통과했던 예수님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살아난다고 저 못 믿고서 부들부들 떨어. 이. 주님이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지? 나 같으면 내가 그럴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앞장서서 여기가 부들부들 숨자고 얘기했지 베드로. 야 이걸 수제자라고. 나 같으면 안 그랬어요. 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좀 모르겠어. 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저는 성질이 좋아서 그렇게 나 이랬던 저랬던 주님께서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래. 또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무엇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돈이 있을지어다. 맞아 틀려요? 아니요. 두 번째 건강이 있을지어다. 맞아 틀려? 틀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숨을 쉬며 가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아니 제자들이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 로마 병정을 물리치셔 주는데 없어. 지금 근데 주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아. 네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가만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놓고 보세요. 내가 언제 불안했는가? 은혜가 식을 때입니다. 은혜가 쭉 말해서 은혜로다 은혜. 그때는 잡아가도 은혜야. 진짜요. 응.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30절 한번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막 시켜 올 테면 아니요 그래도 오지 말아야지. 마귀가 내가 오지 말란다고 하나? 아니야. 그 마귀 그곳은 난 언제 지가 찾아오는 걸 어떻게 아. 근데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 새끼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마귀? 내가 물리쳐 줄게. 믿습니까? 환난 풍파? 네가 막는 게 아니야. 내가 막아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말씀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 평안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은 다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설교는 사도행 7장에서 9절로 10절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서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이 얼마나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고통이 있겠어요?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절 멀리 갈 것도 없어.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아무래도 누가 함께 한다고? 주님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면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재판받는 코트 이야기를, 입는 코트 말고 법정 이야기를. 그래서 12월 14일 날 그 안에 통지가 계속해서 니들 돈 내러 도축장이 건설 몇 번 왔어? 세 번? 네 번? 세 번이 계속 왔어. 마지막 코트장 가는 날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그 우체통 열고 거기 또 와가지고 이거 안 내면 너희들 교회 택스 세일 할 거야. 새벽 끝나자마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또 날라왔어요. 그러길래 권사님 정신 차려. 하나님이 하심하는 거지. 택스 제일 좋은 게 한두 번 날. 우리 권사님 지금 얘기 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그래도 문서가 그러니까. 문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와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서 갔어요. 법정이 한 50명 있었나, 처음에? 50명이 쫙 앉아있어요. 그 재판관하고 네 사람인가, 뭐, 속기 쓰는 사람, 판사 세 사람이 서로 의논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타운에서 우리를 신고했던 그 사람이 아주 이런 말 하면 크리스마스 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얼굴이 은혜가 있었어요. 잘 새겨들으세요. 막 우락부락 이래야 돼. 저쪽에 앉은 아, 저 사람이구나. 나는 못 봤는데 우리 권사입니다. 저 사람이 가서 말도 못 붙이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변호사 끼고서 변론하려고 하다가 1차 변론하다가 판사가 준지 이거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사람 다 해놓고 다시 합시다. 그런 재판이 있어요? 하다가? 모르겠죠? 난 재판하다 중지식 그 중지가 돼버렸어요. 저쪽에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될 때 하나님께 내가 잠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제 통역한 우리 목사님 보고서 이렇게 말해라. 첫 번째, 여기 있는 모든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 통역하는 목사가 안 하려고 그래. 왜?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도 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너무 당당해서 한 거야. 그리고 우리 고발했던 우리에게 택스 매겼던 타운에게도 갤로의 타운십에게 감사한다고 전해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배심원들의 얼굴이 싹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인데 나중에 배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편에 돼가지고서 갤로의 타운 가만히 시켜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지. 왜? 우리 교회 침대 놨다고. 교회 침대 놨다고 영업을. 우리 영업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무슨 세미나고 우리 어제 예배만 드렸다. 그랬더니 그 나온 사람이 막 침대가 50개에다가 막 샤워실이 10개에다가 막 있는. 막 우리 권사님하고 막 놀래가지고 막 손들고 그래 막 있다. 근데 마지막에 다 이것은 없는 걸로 해결 받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놀래는구나. 그래서 7만 불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거야. 그거 안에서 꼬박 7만 불 내든지 이 골치 아파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권사님과 사모님이 그 판사 앞에 가서 우리 교회에게 쭉 했더니 저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난 저 여자분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판사로 울렸어. 우리 권사님 가서 영어로 쭉 말하니까 판사가 눈물이 흘러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더니 그랬냐. 한인들 은혜 은혜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치 못담이 없다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데 그
그래도 우리 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했지요. 담대했지요. 믿습니까? 거의 결론으로 갑니다. 왜 이 말하냐면 은혜가 있으면 평강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은혜가 있으면 무섭지 않고 담대한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린 뭘 못하지요? 아는데 알아요. 아는 건 또아지게 알아요. 똑똑해요. 말 한마디도 안 져요. 얼마나 논리 전혀 말하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37절 시작.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한 말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야. 처녀가 애를 가졌던 건 말도 안 되니까 왜 안 두렵겠어? 이게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눈치 못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되겠냐? 그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대답이 중요한 거야. 38절 결론. 38절 결론 시작.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할렐루야. 지금 다 알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알잖아. 은혜 받으면 평강 있는 것, 은혜 받으면 담대한 것, 은혜 받으면 알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와서 하시겠지 믿습니다. 나가니까 양집교 7만 불 탕감 받았잖아. 우리 권사님 실제 고백이 이렇게 했어요. 이 문제 먹고 목사님이 걱정하지만 하나님 와서 할 거는 자기는 속에 타들어가는데 목사님은 뱃속 족작하면 걱정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 그럼요. 안 되죠. 저는 안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돼요. 왜 안 돼? 되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에이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걱정돼. 이러면 안 돼.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 맞아. 어차피 이 문제는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사건 법정에 그 법정 사건을 보면 우린 간증이 도대체 이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어느 한순간에 다 우리 편으로 다 바꿔졌어. 판사들이. 그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같이 왔던 통역했던 목사님이 날 툭 찍으면서 하병민 목사 같이 갔어. 참 고마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끝났습니다. 내가 보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보더니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이 안 되고 그 은혜가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믿음과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탄절 앞에다 두고 마리아는 반은 여자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주님이 선택한 것 같이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변치 않는 은혜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떠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의 평나야 물러갈 지어다. 어둠의 것이야 물러갈 지어다. 기도합니다.